안녕하세요. 지금 저희는 피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셋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마침 한빈이가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. 저희 또 가게가 고깃집을 하고 어디지? 그 위치가? 몰라, 강남이라 들었는데 올림픽공원 있는 쪽이 된다? 어? 그쪽이래요. 뭐야? 야, 여기 너네 집이잖아. 여기 근처에 그거 있나? 그니까 있나 봐. 여기 피팅하는 데가 이 근처에 있던 거 같아. 어쩌냐, 우리 아빠네? 뭐야! 아, 진짜! 이거 너무 만전인데? 아니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아니 유정이가 고기 찌르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어떻게 해? 빨리 먹어. 이거 먹 걱정하지 먹는 거야. 잘 먹게. 잘 먹겠습니다. 아 근데 원래 소고기는 그냥 먹는 거 같아. 내 거 남겨놔요. 오늘 안 먹는 거. 진짜 맛있어. 오랜만에 먹는다. 진짜 맛있다. 뭐야? 일단 불러봐요. 자, 하나, 둘, 셋. 아이, 진짜 안 붙는다, 그거. 이거 뭐야? 무슨 날이야, 오늘? 우리가 이 셋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셋이 잘 해줘가지고. 왜 그래. 또 우리가 좀 소소하지만 준비한 게 있어. 편지를 썼어. 일단은 나는 진한이 형한테 먼저 썼어. 진한이 형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멋진 형이에요. 제가 그만두고 싶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. 근데 형이 없었다면은 전 지금 여기에 없을 거예요. 처음에 춤에 치읓자도 몰랐을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고 그랬는데 형도 힘들 텐데 나 때문에 다 외운 안무를 내가 다 외울 때까지 같이 쳐주시는 모습에 진짜 잘해야겠다 진짜 하고야 만다라는 오기가 생겨서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인데 아, 진한이 형 진짜 감사해요. 진한이 형은 자기한테 되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. 진짜 많이 했어요. 아, 한빈이 형 거 못 읽겠어요. 한마디 못 읽겠어요. 아, 진짜 못 읽겠어, 한빈이 형 거는. 처음에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래저래 고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.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. 아, 제가 스스로 자책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새벽까지 같이 남아서 될 때까지 연습하고 형이 저한테 안 되는 게 어딨어 사람을 일단 나면 돼 라고 말했었죠. 가끔 힘들거나 뭐가 안 되면 이 말을 생각하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형을 보면서 다시 맘 잡고 연습해요. 형한테 리더라는 게 뭔지 보고 배웠고 성실함이라는 게 뭔지 보고 배웠어요. 꼭 우리 열심히 해서 무대 위에서 평소에 장난치는 것처럼 장난도 치고 1팀의 매력을 보여줍시다. 친구 같은 형 나에겐 영원한 리더 한빈이 형에게 막내 동영이가. 이건 그만한 것도 많은데 그만큼 잘 따라줘서 좋고 나는 미안해. 뭔가 다 미안해. 많은 게 미안한데 앞으로 변하진 않을 거야. 계속 미안할 거야. 그 앞으로도 이런 힘든 일이 많겠지. 그러니까 서로 믿고 서로 더 의지하고
뭐든지 이겨내자.